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학교, 헬스장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화요일에는 약 300만 개의 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목요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합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돼 지하철 시위가 계속 중단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입시 비리,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한 상태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